그래서 답이 I told you not to play the I piano at night. told you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I told you not to 패턴이죠. 오케이, 지윤이. I told you not to fall in love with her. I told you not to fall in love with her. 다음에 주희.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이러네. I told you not to. 그래서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그래서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오케이, 그다음.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오케이, play the piano. 그다음에 뭐죠? At night. At night. 오케이, 그다음에 뭐죠? Fall in love with her. Fall in love with her. Fall in love with her. Fall in fall 하면 원래 떨어지다, 뭐 넘어지다, 사랑 속에 빠진다. Fall in love with her. 그녀와 함께. 오케이, 그다음에 뭐죠? Fuss. 아까 했던 거. Fuss. 그래서 make a fuss, 그래서 make a fuss. 오케이, 그다음에 뭐죠? Let her in. Let her in.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Let her in. 그다음에 뭐죠? Miss out, miss anything out. Miss out. 어떤 것을 빼먹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한참 만이네요. 다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인데, 주격을 써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라고 했던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브라이언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 이름이니까 h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this is Brian, 이쪽은 브라이언이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이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this, 아까 처음에는 this is Brian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He is my friend. 뭐, he is very ugly. He is very lazy.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he라고 하면 되겠죠. 게으른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2번입니다. 그러면 지훈이 생각하기에 Brian and Jenny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개들이죠. 그 녀석들, 그것들. They죠. Brian and Jenny is my are my friends. They are very kind. Okay, Brian, Jenny를 계속 뭐 처음에 뭐 Brian, Jenny are my friend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Brian과 Jenny는 내 친구야. They are very kind. 걔들은 매우 친절해. 뭐 그 다음부터 they라고 쓰면 되겠죠. Okay, 그 다음 다빈이 생각하기에 어부근 안만 길어봤자 그 다음부터는 it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bought. bought는 샀었다 이 말이죠. I bought. 난 샀다. 무엇을 어부근. 그런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그 다음부터는 it is 이런 식으로 it is 뭐 interesting 재미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it으로 어복을 받아서 쭉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죠. 대명사 대신 쓸 수 있는 녀석입니다. it으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생각하기에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 그것들이죠. they 오케이. 그래서 뭐 where are the books? 뭐 그 책들 어디 갔지 이렇게 물었어. Where are the books? 그 책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re are the books? 라고 물어보겠죠. Where are the books?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들은 내 가방 안에 있다. 그럼 그것들은 있다. They are 어디에? In my bag. 이렇게 they로 받으면 되겠죠. The books는 여러 개니까 they. 자, 가끔씩 학생들이 they를 사람한테 사람이 여러 명일 때만 쓴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면 they로 그 다음부터 대명사 받아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생각하기에 Brian and the dog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것도 they죠. 그것들 뭐 브라이언과 개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녀석들 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로 바꿀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이 생각하기에 더 스튜던트는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데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 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이로 받았을 수 있겠다. 데이가 왜 이렇게 많지? 데이가 많네요. 스튜던트 데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 생각할 때 X는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것도 데이죠. 그것들이죠. 뻔한 문제였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생각할 때 John and I는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We죠. 우리죠. 우리. John과 나는 뭐 John과 나는 학교에 있어요. John and I are at school. We are studying math. 우리는 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John and I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할 땐 대명사 we로 바꿨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생각할 때 Jenny는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She 그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his is Jenny. She is my friend. 라고 받으면 되고요. 다음 계속해서 다빈이 생각할 때 a book and a desk는 안만 길어봤죠. 이시다 아니죠. 뭡니까? day죠. 그것들이죠. 그렇죠. 만약에 한 개였으면 a book이거나 아니면 a desk거나 둘 중에 하나면 이시겠지만 day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죠. 책과 책상 그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생각할 때 Jenny and I는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이것도 we죠. 제니와 나, 우리는 Jenny and I are at school. 제니와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We are studying English. 우린 영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초이가 생각할 때 desks는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이것도 d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다솔 an egg는 it이죠. 그것이죠. 그 다음에 the student and I, 그 학생과 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we. 그렇죠. we죠. 아, 그러면 여기서 15번 추가 문제. 입니다. You and your mom은 뭘로 바꿨을 수 있을지 생각 좀 해보세요. You and your mom. 오케이. 그래서 you and your mom은 다 생각해봤나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you죠. you and your mom은 뭐다? you다. 왜 그러냐?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 뭐 너희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your mom이 있는데 너희들 또는 당신들 이런 뜻도 있죠. 너도 you고 그 다음에 너가 여러 명 있어도 you다. 그러니까 you and your mom도 you다. 자, 그러면 16번. My dog and I는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 My dog and I. 그래서 다빈이 생각할 때 My dog and I는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we죠. 나의 개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포함된, I가 포함된 여러 명은 we가 되고요. you가 포함된 여러 명은 you가 되고요. I도 포함되지 않고 you도 포함되지 않은데 여러 개면 뭐가 된다? they가 된다. 아, 역시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파트는 우리가 지금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제목이 뭐였더라? Hatching eggs. Hatching eggs.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런 거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이런 거 해보나 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글 쓴 사람이 누구래요? With my Elizabeth Jane Pustnick. Pustnick. Elizabeth Jane Pustnick. 그 다음에 그림 그린 사람은 누구래요? Illustrated by Penny Weber. 그렇죠. Penny Weber죠. Illustrated by Penny Weber. 오케이. 전부 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네. 오케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뭐죠? Focus question이 뭐죠? What are the steps to hatching eggs? 오케이. 여기에 2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2가 잘못된 것 같아서 플래스카드에는 5로 바꿨습니다. 다 같이 What are the steps of hatching eggs?
What are the steps of reaching it? What are the steps of는 하나의 패턴처럼 쓸 수 있습니다. What are the steps of는 뭐 할 때 어떤 패턴이죠? 그렇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절차 묻기, 단계 묻기, 하는 방법 묻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What are the steps o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피자 만드는 방법을 묻고 싶으면 피자 만들다는 뭐예요? Make pizza. 피자 만들기. Making pizza. 그러니까 붙이면 뭐가 되다? What are the steps of making pizza? 이런 식으로 What are the steps of 패턴입니다. 여기서는 What are the steps of hatching eggs죠. 근데 hatching 나오는데 hatch로부터 왔네요. hatch가 뭐죠? 부화하다 부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부화하다 부화시키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중에 뭐 hatchback 이렇게 못 들어봤나요? 예. hatchback 뒤에 이렇게 마치 계란이 달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열리는 그런 자동차 뒷문이 있는데 그런 걸 해치백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자동차에 관심 없으면 안 되네요. 오케이, 해칭 X. 달걀 부화시키기입니다. 오케이, What are the steps of hatching eggs? 여기에 단어는 뭐 chicks, hatch, cracks, incubator, eggs, mark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읽기 연습해보겠습니다. 다같이 chicks are baby chickens. Chicks are baby chickens. Chicks hatch from eggs. Chicks from eggs.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chick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chick의 뜻, chicks are baby chickens라 했으니까 chick의 뜻은 뭐겠어요? 병아리. 그렇죠. 병아리는 baby chickens다 이 말이죠. chicks are baby chickens. chicks가 뭐 한다? chicks가 뭐 한다? 부화한다. 해치한다. 무엇으로부터? from eggs. 됐습니다. 다 같이 chicks are baby chickens. chicks are baby chickens. chicks hatch from eggs. Chicks hatch from eggs.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닭은 뭐 파충류인가요? 양서류인가요? 절지류인가요? 조류인가요? 조류예요. 조류죠, 조류. 그렇죠? 조류의 특징, 조류의 특징은 뭐 한다? Hatch from eggs 한다는 거. 그러니까 조류는 hatch from eggs 한다는 거. 그렇습니까? 헤이, 포유류도 알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햄스터 이런 것도 알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포유류. 포유류는 알에서 태어나지 않죠. 그렇죠?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죠. 그렇습니까? 헤이, 또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건 무슨 류가 있나요? 고래. 고래가 알에서 태어난다. 고래는 무슨 류죠? 어류인가요? 해류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고래는 물고기를 무슨 류라 그래요? 물고기를. 그렇죠. 어류라고 하죠. 어류.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뭐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뭐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등뼈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게 있어요. 진화. 진화라는 거. 불 끄는 것도 진화지만 뭔가 발전되어 가는 것도 진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등뼈가 없는 생명체들이 먼저 생겨납니다. 등뼈가 없는 생명체들 중에 뭐 곤충, 뭐 절지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면 동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개 있잖아, 개. 찌개찌개 개. 절지류 이런 거, 갑각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등뼈가 있는 최초로 나타나는 게 뭐다? 어류, 고생대 어류가 처음으로 어류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어류는 물고기를 어류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고래는 어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래는 뭐예요? 포유류죠. 포유류. 그러니까 예, 어류가 좀 더 진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어류는 어디서밖에 살 수 없습니까? 물속에서밖에 못 살죠. 그러면 얘가 진화해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가 나타나게 된다. 양서류. 양서류의 뜻은 양쪽에 모두 서식할 수 있는 종류의 동물이다. 양쪽이라 하면 물속과 땅 위를 모두 살 수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서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개구리가 있는 거죠. 개구리. 개구리. 그러니까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오케이. 근데 어류든 양서류든 전부 다 뭘로부터? hatch from eggs 하는 녀석들이죠.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납니다. hatch from eggs. 그 다음 양서류가 좀 더 진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쵸, 파충류가 되는 거죠, 파충류. 파충류의 가장 대표적인 건 공룡이 있는데 멸종했고요. 그 외에 지금도 볼 수 있는 파충류에는 뱀, 도마뱀, 또 뭐 이구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북이, 악어 이런 것들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어디서 태어나죠? Hatch from X죠. 알에서 태어나죠. 마찬가지. 아직 알을 못 보내놨어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충류에서 그 다음 좀 더 진화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아, 그 전에 뭐가 나타나냐? 조류가 나타나게 되죠. 조류. 세 종류를 조류라고 얘기하죠. 자, 조류는 공룡이 멸종하면서 진화한 게 조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류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변온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cold blooded animal이라고 얘기하는 동물이에요. cold blooded 변온 동물이다. 변온 동물은 주위의 온도하고 자신의 체온이 똑같은 녀석들을 변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위가 추워지면 자기의 체온도 떨어져서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주변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자신의 체온도 높아져서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파충류들이,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가 운석이 충돌하면서 그 엄청난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태양빛을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추워지죠, 일단. 추워지니까, 아까 얘기했죠? 얘들은 변온 동물이라고. 추워지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뭐 살아남은 애들도 있습니다. 뭐 악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덩치가 좀 작은 애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조류가 드디어 뭐냐? 얘들 뭐 조류부터 무슨 동물이라 하냐면, 항온 동물이라고 해요. 항온 동물. warm-blooded animal이라고. warm-blooded animal. 네. 위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cold-blooded animal. 변온 동물. 네. 조류가 최초로 warm-blooded animal. 주변의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활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류에서 좀 더, 뭐, 물론 여기 조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 포유류가 되거든, 포유류. 그 다음에, 포유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드디어, 더 이상 뭐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어미가 새끼를 낳는, 처음, 최초의 동물 포유류들이죠. 뭐, 쥐라든지, 뭐, 처음에 포유류는 뭐, 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케이. 숙제 없는 얘기 들었네? 안 보시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녀석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You can hatch chicks. You can hatch chicks. At school. At school. You는 hatch 시킬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을? chicks를 어디에서? At school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의 이름이 뭐래요? Incubator. 그렇죠. A가 A 소리니까 bay입니다. Incubator. 부화기라고 얘기하죠, incubator. 물론 뭐, 여러분들 뭐, 갓 태어났을 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본 사람. 그렇군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고생시키셨군요. 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부화시킬 수 있다. You can hatch. 무엇을? Chase. 어디서? At school. 여러분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안 돼 모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다 같이 First.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This helps you and X. This helps you and X. Stay clean. Stay clean.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Focus Question이 뭐였더라? Are the steps of hatching eggs? 였죠. What are the steps of hatching eggs?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First, wash your hands. 다음에 this는 뭐 대신왔냐? Washing your hands 대신왔죠. Washing your hands helps you and the eggs stay clean.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손부터 씻어라. 이 말이죠. Wash your hands. 오케이. 그리고 this, 이것은 도움을 준답니다. 누구에게? You and the X가 뭐 할 수 있도록? Stay clean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너와 R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였어요? 손 씻
씻는 것. 누가 손 씻다? Wash your hands. 손 씻는 것. Wash your hands. So washing your hands helps you and the ex stay clean. 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입니다. 자, step 1이었죠. step 1은 뭐였더라? Wash your hands.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일단 읽어볼까요? Next, mark the X with an X and an O. 여기 읽기 힘들어하네요. With an X and a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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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helps you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This helps you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From the other. This helps you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This helps you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한테 tell에 대해서 아주 처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tell의 뜻은? 알아봐. 근데 여기에서 tell A from B는 뭐였더라? A와 B를 구분하다. A를 B와 구분하다. 뭐 같은 얘기고요. 자, 지금 그림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쵸? 계란 하나에다가 한쪽 면에는 X라고 하고 다른 쪽 면에 뒤집어서 O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왜 하는지 조금 이따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mark의 뜻은? 표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문에 wash your hand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펜, 뭐 네임펜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네임펜 같은 것으로 분명 필요한 용품하다가 깨지 못하려고 네임펜 같은 거로 mark 해라. The X with an X and an O. X와 O로 한쪽은. 그 다음에 this helps you. 또 나왔습니다. 이 과에서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가 help A do입니다. Help A do가 뭐였죠? Help A do. A를 구분하도록 구하는 거. 그래서 누가 구분하도록 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this는 뭐 해주었냐? 달걀을 X와 O로 표시하는 것. 대신 왔으니까 this는 뭐 해주었다? Marking the X with an X and O helps you. 이거 뭐다?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가 무슨, 이 문장이 어떻게 됐거든요? Marking the X with an X and an O helps you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대명사 고맙죠. 오케이, 대명사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오케이, 그래서 한쪽 면과 one side from the other 뒤에 생각하면 from the other side 한쪽 면 one side와 the other side를 뭐 하도록 tell 하도록 구분하는데 도움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몇 번째 단계죠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읽어볼까요? Then put the eggs inside an incubator. This helps the eggs stay warm. 똑같이 then put the eggs. Then put the eggs inside an incubator. Inside an incubator. This helps the eggs. This helps the eggs stay warm. Stay warm. 오케이. 그런 다음 세 번째입니다. Put 넣어라 이 말로 the eggs를 달걀들을 어디다가 inside an incubator. Incubator 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this helps 이렇게 하는 것이 도와준다. 누가 뭐 하도록 the eggs가 stay warm 하도록 아이들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입니다. 그럼 this는 뭐 대신 왔다? Putting the eggs inside an incubator helps the eggs stay warm. 그러니까 incubator 안에 달걀을 집어넣는 것이 달걀들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한 40도? 38, 9도 뭐 이렇게 유지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해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얘들은 폭염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next. Put water. Put water inside the incubator. Inside the incubator. This keeps. The eggs. The eggs from getting dry. From getting dry. This keeps the eggs from getting dry. This keeps the eggs from getting dry. 던지 딘지 여러분 막 헷갈리죠? 한국 사람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몇 번째 단계죠? 네 번째 단계죠. 그래서 put 해라, 넣어라, 뭘 넣어라? water를 넣어라. 어디다가? Inside the incubator.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물을 넣어놔야 되는데요. 이런 짓을 왜 하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보이는데 이번엔 뭐가 보입니까?
keep A from doing.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keep A from doing이 기억나나요? 네. 뭐죠? A가 그렇죠. A가 doing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this keeps 이것은 유지 막아줍니다. The X가 뭐 하지 않도록 getting dry 해지지 않도록 됐습니다. 달걀이 바짝 말라버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바짝 마르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달걀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만약에 달걀 껍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뚫려 있을까요? 그렇지 잘 아네. 아이고 똑똑이네. 그러니까 달걀 속에 있는 녀석이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기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물도 같이 조금 조금씩 증발해 버리면 안에 있던 취기 말라 죽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겠죠. 한 6, 70%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 네. 오케이. 인큐베이터 내부에 물을 넣으세요. Put water inside the incubator. 이렇게 하는 것은 달걀이 마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This keeps the eggs from getting dry. 됐습니다. 오케이,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응? 아, 끊어있기 이거 해야 되냐고? 아, 떨어졌잖아요. 그쵸? 해두면 나중에 통문장 할 때 도움이 되겠지. 오케이, 첫 문장. Chicks are baby chickens. 누가 chicks가 뭐다? Are baby chickens다. 해서 끌 데가 없고요. 누가 뭐한다?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다? Chicks가 해치한다. 뭐로부터? From eggs로부터. 그 다음 녀석. 누구는 누가다? You can hatch다. 무엇을? Chicks를 어디서? At school에서 You can hatch 뭘요? Chicks를 어디에서? At school에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Okay, first 뭐해? 누가는 없죠. 뭐뭐 해라의 문장이죠. 뭐해라? Wash 해라. 무엇을? Your hands를 그래서 누가다? This가 helps다. 누구를요? You and the X를 뭐하도록요? Stay clean 하도록. First, wash your hands. This helps you and the X stay clean. 문장의 구조는 help A 하다 씁니다. A가 뭐하도록 도와줍니다. Washing your hands helps you and the X stay clean.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ext고요. 그런 다음 뭐해라? mark 해라. 뭐를 mark 할까요? the x를 어떻게 mark 할까요? with an x and an o. x와 o로 어떻게? x와 o로 무엇을? the x로 뭐하거라? mark 표시하거라. 애 표정이 되게 진지하네요. 그쵸? 예술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this가 helps다. 누구를요? you를요. 뭐 하도록?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helps 해준다. 누구를 helps 해준대요? 너를 도와주잖아. 누가? 내가 뭐 하도록요? tell one side from the other. the other 하는 것을 하도록.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그런 다음 뭐해라? put 해라. 뭘 put 할까요? the x를 어디다가요? inside an incubator. put what? the x where? inside an incubator. 누가다? this가 helps 한다. 누구를요? the x를 뭐하도록? stay warm. this helps the x stay warm. 오. 비슷비슷하죠. next고요. 뭐해라? put 해라. 뭘 put 할까요? water를 어디다가요? inside the incubator.
아까 처음 나왔을 때는 an incubator. 그 다음에 같은 곳에 다시 얘기할 때는 an 대신에 뭐? the incubator. 아, 처음 나왔는데 한 개면 뭐 쓴다? 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때 뭐 한다? the. 그다음 누가 다? this가 keeps 해준다. 누구를 keeps 해줬나요? DX를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getting dry. 하는 것으로부터. Keeps DX from getting dry.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요? Each day. 뭐 할까요? turn 하세요. 아이고, 무엇을 turn 할까요? DX를. 몇 번이나요? 3 times. 3 times가 3시간이죠? 아니요. 오, 뭐예요? 3번. 3번이죠. 3시간은 뭐예요, 3시간? 3시간은? 3 그렇지. 3 hours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말이, 시간이란 말을 time을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hour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시간이란 말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영어는 time도 있고 hour도 있는데 달라. 됐습니까? 이거는 무한하게 흘러가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한히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그거를 몇 분 단위로 60분 단위로 끊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몇 시간 동안 뭐 할까요 할 때는 hour를 쓰겠죠. 그 다음에 너 시간 있니? 이럴 때는 Do you have hour가 아니고 Do you have time?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건 뭐 좀 서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힐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each day. each day의 뜻은? 매일. 매일. turn. 뭐 해라? 돌려라. 뒤집어라. 이 말이죠. 회전시켜라. 무엇을? DX를. 몇 번이나요? three times. 아침 먹고 한번 뒤집어주고, 점심 먹고 한번 뒤집어주고, 저녁 먹고 한번 뒤집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루 세 끼 먹듯이 세 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Wash your hands. 그렇죠. 손을 그럼 왜 손 씻어야 됩니까? This helps you and the ass stay clean.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좀 이유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뒤져보자라고 그랬는데요. This helps.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해준다? Helps 해준다. 누구를 helps 해준대요? The growing chicks를 말이죠. This helps. 도와준대. 누구를? The growing chicks를. Growing chicks가 뭐 하도록? Move around. 그렇죠. Move around 하도록. 됐습니까? Okay.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지 어떤 녀석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건강한 녀석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비시비시하게 태어나서 금방 죽는다. 안 그래도 병아리들 여러분들 뭐 학교 앞에 요새는 거의 안 팔던데. 그렇죠. 그래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본 적은 있죠. 그래도. 그렇죠. 거기 사오면 백발백중 다 예, 잘하네요. 비시비시하죠. 잘 죽죠. 안 그래도 좀 허약합니다. 걔들 엄청나게 따뜻하게 해줘야 돼,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양계장에 가보면, 그 백열등이라고 하는 요새 잘 안 쓰는 그 노란색 불 알아요? 네. 그쵸. 그 되게 뜨겁잖아요. 그런 것도 좁은 공간에 숨쉴 구멍 뚫어놓고, 그거 켜면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병아리 키워줘야 돼,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튼튼해질 때까지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is help. 이것이 도움을 준다. 누구에게? The growing chicks. 어떤 chicks에게? 어떤 chicks? Growing chicks. 그렇죠. 자라고 있는 병아리들이죠. 자라고 있는 병아리. Grow. 자라다. Growing. 자라는 것도 되지만 자라고 있는 중인. 자라고 있는 chicks가 뭐 하도록? Move around. 여기 병아리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어디 속에서 move around? 당연히. 어디 속에서 move around? egg 속에서. 그래서, 됐습니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mark 했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mark. 표시해놓은 이유. 그러니까 아까 전에 o가 뭐였으면 내가 뒤집을 때는 x가 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정해놓고 하는 건 전부 다 정해놓고. 전부 다 뭐가 보이게, 아침에는 전부 O가 보이게 해놨다가. 그쵸?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전부 다 X가 보이게 되죠. 그 중에 뭐는 하나는, 어, 전부 다 X인데 얘만 O야. 그럼 걔는 깜빡하고 안 뒤집어졌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뒤집어졌든지 해서 잘못한 거든 뭔가. 자, 그렇게 뒤집는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Mark the X with an X or an O 한 거죠. X나 O로 표시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일마다 each day 달걀을 세 번씩 뒤집어 주세요. Turn the eggs three times. 이렇게 하는 것은 자라고 있는 병아리들이 달걀 안에서 돌아다니도록 도와줍니다. This helps the growing chicks move around. This helps the growing chicks move around.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일단 in about 3 weeks. Check the eggs for cracks. Finally, 계속해서 finally the chicks will hatch over the next day or two. Okay, 조금 더 빠르게 내네요. In about 3 weeks. In about 3 weeks. Check the eggs for cracks. Check the eggs for cracks. Finally. Finally. The chicks will hatch. The chicks will hatch over the next day or two. Over the next day or two. Okay. About은 여러분 잘 못 보던 about인데, 여러분들 about 첫 번째 뜻으로 뭐로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더라? 대략. 그렇죠. 대략. 아, 그래서 in about 3 weeks의 뜻은 대략 3주 후에 이 뜻입니다. in about 3 weeks. 대략 3주 후에 in about 3 weeks. 대략 3주 후에 뭐 해라? 체크해봐라. 체크. 뭘 체크할까요? The eggs. 뭐가 있는지 없는지? Cracks. 그렇죠. 금이 가 있는지 아닌지 달걀을 확인해봐라. Check the eggs for cracks. Check the eggs for cracks. Finally, 어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침내. 누가 다? The chicks will hatch 다. It will hatch the. 얼마에 걸쳐서요? 얼마에 걸쳐서요? Over the next day or two. 됐습니다. Over the next day or two. 그러니까 뭐가 있은 후, the next day, crack이 생긴 후, the next day나 또는 today 후에. 됐습니다. 금이 딱 봤어. 그럼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뭐 한다? 태어나게 된다면 부화하게 된다. 오케이. 대략 3주쯤 후에 in about 3 weeks. 대략 3주쯤 후에 in about 3 weeks. 달걀들의 금이 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Check the eggs for cracks. 마침내 병아리들이 부화할 것입니다. Finally the chicks will hatch.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걸쳐서 over the next day or two. over는 뭐뭐에 걸쳐서 뭐뭐에 뭐뭐 너머로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에 걸쳐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걸쳐서 over the next day or two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ait one more day before you touch the chicks. Then feed the chicks. 같이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Before you touch the c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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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eed the chicks. Then feed the chicks. 이 문장은 전부 다 뭐뭐 해라 문장이네요. 두 개 다. 뭐 해라. Wait 해라. 얼마나 오랫동안 wait 할까요? One more day를.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Okay. 언제요? Before you touch the chicks 하기 전에. You가 touch the chicks 하기 전에 one more day를 뭐 해라? Wait 해라. 아, wait 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One more day. 언제요? Before you touch the chicks 하기 전에. Then 그렇게 한 다음이죠. 그렇게 한 다음 then 뭐 해라? Feed 해라. 누구를? The chicks. 됐습니까? 오케이. 하루만 더 기다리라. Wait one more day. 됐습니까? 뭐 한 다음 하루만 더 기다려라? 부화한 다음 하루만 더 기다리라는 얘기죠. Wait one more day. 부화한 직후에 바로 만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Wait one more day.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touch the chicks. 네가 병아리를 만지기 전에
before you touch the chicks. 그러니까 그런 다음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주세요. Then feed the chicks. 다 같이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Before you touch the chicks. Before you touch the chicks. Then feed the chicks. Then feed the chicks. 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오케이, 아니 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Let's find them a good home. 오케이, 마지막 단계네요. 마지막으로 Let's 뭐 해주세요? Find 해주세요. 누구에게? Them에게. 무엇을요? A good home. 여기에 Them은 그럼 뭐 대신 왔어요? Chicks. 그렇죠, the Chicks 대신죠. Find the chicks a good home. Chicks a good home. 병아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아주십시오. Find them a good home. 여러분도 뱃속으로 가지 말고요. 아, find them a good home. 어, 치즈님이다. 왜 이렇게 작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Right. 그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아주십시오. Find them a good home. 아, 오케이, 이것만 하면 시간 다 될지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스텝스가 기억나네? What are the steps of hatching? 대본이 뭐였더라? What's your end? 뭐였더라? Mark, Put water inside the incubator. Why? Dry 하지 않고. 그렇죠. Keep the eggs from getting dry. 그렇죠. Yeah. This helps. This helps the eggs from getting dry. 어? 헐. 오케이. 그다음 뭐 하죠? Turn the eggs 3 times each day. 매일 세 번씩. 그렇죠? 이렇게 한 10분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그렇게 한 거예요? 3 weeks. In about 3 weeks, check the X for cracks. 그렇죠? Check the X for cracks. 어? Check the X for cracks. 어?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것 같아요? The chicks will hatch. The chicks will hatch over the Next day or two.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데리고 오면 되죠? 아니요. 뭐 해야 돼요? Wait one more day. Wait one more day. 여러분 더 기다려줘. Wait one more day. 언제? Before you touch the cheese. 네가 병아리 만들기 전에 Before you touch the cheese.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Then feed the chicks. 그렇죠. 그다음 뭐 해야 되죠? Find them. 아, 이게 단계였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